네, 애국투사 변호사 강신업 변호사 연결해서 지금 상황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밤에 계엄 선포됐다가 6시간 만에 국회의에서 무력화됐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글쎄, 일단은 이제 계엄을 발령하게 된 어떤 그 요인을 네. 봐야 되는데요. 계엄은 헌법에 대통령의 권한으로 되어 있으니까 예. 대통령이 판단해가지고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만 내렸다가 이제 국회에 또 최종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제 요구가 있으면 이제 해제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계엄의 어떤 그 형식적 요건은 다 갖췄고요. 그렇죠. 국무회의를 거쳐가지고서 계엄을 발령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계엄의 실질적 요건인데 네. 이거에 대해서 뭐 이재명은 우연 울법이다, 실질적 요건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예. 과연 사회 질서가 이 공공의 안전이 지금 계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하다고 보느냐 아니냐, 이거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계엄을 내리는 당사자가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이재명이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엄의 어떤 발령하는 데 있어서의 위법사항이나 우연사항은 없다. 그리고 계엄을 해제하는 것도 국회 요구에 의해서 바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제했기 때문에 여기도 우연 위법사항은 없다. 그러니까 법을 지켜서 계엄을 발령했고 법을 지켜서 계엄을 해제했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탄핵 사유니 이런 것들은 정치적인 공격에 불과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다만 이제 계엄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을 할수 없었느냐, 이런 어떤 그 맛있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 플러스 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의문 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거는. 계엄 말고도 뭐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이 많이 있는데 국민투표 부의권이라든가 뭐 수사를 좀 강력하게 한다든가, 긴급 명령권이라든가 긴급 내지는 명령권, 정말 그다음에 뭐 금방 얘기한 것처럼 수사를 강력하게 한다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아마 대통령께서는 이 상황을 그렇게 위급하다고 보신 것 같아요. 그거를 근데 우리가 평가할 수 없는 것이 대통령은 수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TV 나오는 정도지만 대통령 국정원이라든지 또뭐 보안사, 기무사 등등 또 회의록도 들어오는 그런 수많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정보들을 취합했을 때, 종합했을 때 비상계엄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일종의 통치 행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통치 행위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만이 이제 뭐 어떤 외교라든지 국방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대통령의 어떤 고유한 그런 어떤 판단이죠. 근데 이 비상계엄도 일종의 통치 행위에 속한다고 봐야 돼요. 그럼요. 그래서 그 계엄을 내린 자체를 가지고 문제 삼으면 안 된다 이것이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공격하고 뭐 지금 난리가 난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뭐 전혀 어림없는 얘기고 이것이 지금 국회에서 뭐 탄핵을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200석이 저는 이제 안될 걸로 보는데 그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설사 탄핵 심판, 그러니까 헌재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지금 형식적 요건 갖췄고 실질적 요건도 그건 대통령의 판단으로 고유성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탄핵이 이게 가결될 수가 없다, 인용될 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헌재가 6명밖에 없어요. 원래 9명이 있어야 되고 그중에서 7명이 있어야만 심판을 할수 있어요. 그런데 6명밖에 없기 때문에 설사 헌재로 넘어가도 지금 심판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준석 같은 경우는 심판을 하지 않느냐. 이준석은 처음 시작할 때가 9명이었어요. 그렇지. 시작할 때 9명 요건이 됐기 때문에 중간에 3명이 빠져나가도 계속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6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윤석열 대통령 예를 들어서 탄핵 소추안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헌재에서 심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탄핵이 안 돼요. 그 다음에 금방 이제 말씀드린다 그랬지만 그 실질적 요건이 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각사유가 되고 그래서 헌재로 넘어가도 어차피 탄핵 사유도 없고 그다음에 지금 헌재가 지금 또 6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헌법재판관도 부족해서 탄핵이 안될 것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럼 국회에서 과연 이제 200석이 돼가지고 통과가 될 것이냐? 어차피 발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지금 민주당이 야5당인가 뭐 합의로 또 발의를 했습니다. 발의했어요. 탄핵안을. 내일 표결이 들어갈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 본인이 내일 보고하고 아마 6일이나 7일 날 표결한다는 건데
이게 200석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걱정을 하는데, 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제 여기 200석이 되기 위해서는 한동훈계라고 하는 예. 거기서 이제 그 이탈표가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근데 한동훈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이걸 통과시켜가지고, 그러면 유승민처럼 배신자가 돼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여기서 만약에 통과시키면 이재명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조기 대선이 벌어지면 이재명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대통령을 헌납하는 꼴이 되죠. 그러면 한동훈으로서는 시간을 끌면서 예를 들어 제가 대통령이 되고 싶다면 이재명과 겨룰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한동훈으로서는 한동훈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한마디로 미친놈이 아니라면 여기에 하나에게 찬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정치를 위해서도 그렇고 어떤 지금 상황이 여기 찬성해가지고 자기가 얻을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한동훈은 절대로 이탈표를 만들지 않아요. 근데 이탈이 될 사람은 안철수는 이탈할 거예요. 안철수로. 안철수가 거기는 어차피 실화손이니까 그렇지. 독구다이니까. 독구다이니까. 그몇 명은 아마 이탈하겠죠. 서너 표는 나올 수 있지만 8표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탄핵안이 저는 통과가 안 된다고 보고. 자,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탄핵을 통해서 그러면 얻은 건 뭐고 잃은 건 뭐냐? 뭐하러 그렇게 소동을 벌이고 어차피 해제할 걸. 우리 이제 자유우파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아니 어차피 해제할 걸 팔을 뽑았으면 100이라도 하고 해야지, 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걸 왜 했느냐? 여기에 대한 어떤 의문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불만도 있잖아요. 얻은 게 있나? 근데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거의 그러게. 그냥 그렇게 그냥 탄핵 아니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친한 계엄을 갖다가 이렇게 선포했다가 걷어들였다 그렇게 보질 않아요 저는. 아, 뭔가 네, 있다. 저는 다르게 봅니다. 아, 왜냐하면 플랜 B가 있다. 플랜 B가 있다. 그리고 아하, 여기에는 어떤 전략이 숨어 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아무나 됩니까? 그렇지. 그분도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총장하고 대통령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쟤들이 민주당 애들이 어차피 모여가지고서 풀어달라고 하면 풀어줄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뭐 국회의원들 다 체포 와가지고서 뭐 분리시키고 뭐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물론 그걸 막을 수 있었겠지만 그런 게 불법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합법적으로 선포하고 합법적으로 해제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제 사실은 탄핵 사유가 안 되는 거죠. 다만 여기서 이제 뭘 얻었느냐 그러면 판가리를 하고 국면을 전환시킨 거예요. 판가리. 국면을 전환시켰다. 국면 전환. 지금까지는 계속 수세에 몰렸어요. 계속 한번 보십시오. 탄핵하겠다, 특검하겠다, 예산을 갖다 깎겠다. 계속 수세에 몰린 거지. 언제 유승민 대통령이 공격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국회하고의 관계 속에서 계속 수세에 몰린 겁니다. 요새는 심지어 또 한동훈이 나타나가지고 물어뜯고 수세에 몰린 겁니다. 그래서 수세에 몰리면서 이제 외교나 국방이나 좀 어떻게 일을 할수 있었지? 내치는 거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을 계속 해봐야 본인이 원하는 개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럴 바에는 국면을 전환시켜야 된다. 판을 바꿔야 된다. 그럼 판을 바꾸는 방법이 뭐냐? 판을 바꾸는 방법은 윤석열 대 국회의 1대1 다이다이를 붙는 거예요. 아, 윤석열 대 지금까지는 국회. 뭐냐면 국회가 계속해서 김건희를 갖고 물고 늘어진 거야. 김건희 특검. 그다음에 검사를 갖고 늘어지고 검찰을 갖다 탄핵시키겠다. 근데 얘들이 왜 그럼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공격을 못했느냐? 윤석열 대통령은 공격할 사유가 없어요. 꺼리가 없어, 꺼리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또 심나를 하겠다고 그러고 계속해서 이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도 이렇게 해가지고는 김건희 여사도 또 이렇게 보호도 해야 되겠고 지금 언제까지나 물어뜯길 겁니까? 그렇지. 그다음에 지금 검사도 탄핵하고 감사원장도 탄핵하는 이런 상태, 헌법기관이 마비되고 이런 상태로서는 안 되겠다. 차라리 내가 그러면 미끼가 되겠다. 내가 지금 총재를 미끼가 매겠다. 돼가지고 그래서 나랑 다이다이로 붙자. 1대1로 붙자. 그러면 니들이 나를 탄핵하라. 그래서 탄핵 사유가 있다면 내가 탄핵이 되면 탄핵이 되어 주마. 그러니까 탄핵 사유가 있다면 좋아, 내가 탄핵이 되어 줄 테니까 한번 붙어보자. 이거는 국면을 전환시킨 것이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전면에 나타난 거예요. 지금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후면에 있어서 공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공격수로 등장했다는 걸 의미해요. 판이 바뀌었다. 그래서 윤석열 대 국회가 됐다. 그전에 윤석열 대 국회가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공격을 받는 입장이었으니까 그 앞에서 김건희 여사가 유탄을 맞았던 거고 지금 그랬던 거란 말이죠. 자, 이렇게 바뀌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 그렇게 아주 그 투사적 어떤 기질이 있거든요. 자,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가 본면에 나서가지고서 어쨌든 지금 벌써 보세요.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시켰습니다. 그다음에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시켰어요, 민주당에서.
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네. 어쨌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가지고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막았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러네. 그다음에 네. 지금 감사원장 탄핵을 막았잖아요.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 나섰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키려고 시도를 해요, 쟤들이. 근데 실패했어요. 그럼 쟤들은 뭘 갖고 이제 더 공격을 할 겁니까? 탄핵안이 실패한다면 뭘 갖고 이제 공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권을 질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지금 합법대로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예. 대통령이 그걸 다 활용한 것이 그 자체로 불법이 아니라니까요. 예. 자, 그렇죠. 그럼 나는 법대로 하자. 예. 그래, 나는 법대로 했고 니들이 뭐 내가 뭐 법을 어겼다고 해서 탄핵을 한다고 그러는데 좋다 해보자. 대신 나도 법대로 당할 법대로 할 테니까 니들도 법대로 하라 이거예요. 오. 이재명도 법대로 하면 쟤는 아웃이에요. 그렇지. 법대로 재판하고 법대로 하면 아웃 아닙니까? 네. 그러면 대통령이 법을 지키고 내가 법대로 내 판단을 받을 테니 그러면 이재명부터 비롯해서 조국 맞춰가지고 다 맞춰서 법대로 하라.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법대로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유리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국면을 전환시키기 위한 하나의 물론 이것이 이제 뭐 아주 최고의 수는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내놓은 수긴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반 생각하는 것처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해제한 게 아니고 나름대로의 다 생각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오, 야 우리 저 강신업 변호사 그 뭡니까 분석을 들어보니까 네. 또 일리가 있네 또. 네, 그렇기를 바라는. 그 희망도 좀 섞여 있지만 희망도 있고 설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발령했다가 아무 생각 없이 해제했다? 그럼 너무 그건 너무 진짜 그 진짜 허술하고 너무 바보 같은 짓인데 네, 아 아닐 것이다 아닐 것이다 예 네, 아무리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지 그 대통령이 아무나 됩니까 그렇지 아, 전략가고 나름대로 또 어떤 그 수가 있어서 승부처의 그 네. 비수 신의 한 수를 두는 어떤 그게 아 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게 봅니다. 아 야, 너무 그래서 사회 국가 국민들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 네. 단결하면 됩니다. 좋아요, 좋아. 아이고 뭉치기만 하면 전혀 그렇지. 문제 없습니다. 그렇지, 야, 야 오늘 그 강신업 변호사 원래 분석 잘하지만 오늘 분석 아 유난히 좋네요. 네,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우리 가십시오. 애국투사 네. 변호사 강신업 변호사가 있어 든든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오, 플랜 B가 있다. 아무 생각 없이 어설프게 저지른 게 아닐 것이다. 야, 강신업 변호사의 분석 일리가 있고 물론 희망 섞인 본인 말대로 희망 섞인 거지만 플랜 B가 있어 주길 우리 국민들은 진짜 희망하고 고대합니다. 나 법대로 탄핵 아니죠. 계엄했고 너들이 막은 법대로 나는 철수했어. 자, 그 다음에 니네도 법대로 가자. 이야, 그 사무라이들이 한 팔을 내주고 상대의 심장을 노리잖아요. 이야, 그거네, 그거. 이것도 저도 희망 섞인 건데. 그렇게 될지,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고수일지, 아니면은 우왕좌왕하다가 이 뭐야, 참모들이 제대로 준비 안 된 계엄을 서둘러 하다가 당한 꼴이 될지 조금 지켜보면 결과가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뻐서가 아니라 무너지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니까 그건 막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임기까지는 우리가 지켜줘야 돼요. 네, 지켜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